사이드로. 아! 어! 먼저 잠깐만. SK 이노베이션 스키노맨. 스키노맨. 네. 공채 시즌을 맞이해서 저희 스키노맨한테 또 채용 홍보 영상을 찍어달라는 섭외가 들어왔는데요. 아, 먼저 많은 스키노맨에 대한 사랑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채용 담당자분을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영 씨, 네, 나와주시면 됩니다. 아, 저희 채용 담당자 이재영 사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SK 인천석유와 채용 담당자 이지영입니다. 네, 지영 씨, 뭐 어제 술 한잔 하셨나요? 약간 스키노맨! SK 인천석유화학은 SK 이노베이션 계열 내 회사이고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정유 석유화학 회사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한번 출발해 보시죠. 하나, 둘, 셋! 스키노맨! 스키노맨! 저희 SK 인천석유화학을 소개해줄 첫 번째 구성원이 계신 정유 공장으로 왔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스키노맨입니다. 잠깐 저희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 해서 전화를 드렸는데요. 지금 정유 공장 앞에 있거든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스키노맨! 아, 저는 SKIPC 생산기술 유닛에서 이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박소영입니다. SH 테크실 산하에 있는 생산기술 유닛인데요. 네. IPC의 전 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엔지니어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리님께서는 혹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저는 정유 1 유닛의 이제 주요 공정으로 이제 원유를 정제하는 CDU 공정이 있고요. 저는 그 CDU 네네.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잠깐만요. 그럼 여기 정유 잠깐. 스키노맨! SK 인천 석유화학에 대해서 회사 자랑을 세 가지만 딱 해주신다면. 일단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죠. 서울 놀러 가기도 좋고 출근 즐겨야 되니까. 두 번째는 엔지니어들이 모든 공정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엔지니어로서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세 번째는 밥이 맛있어요. 밥이 맛있. 아, 벚꽃. 저 네네. 입사한 이래로는 회사 네네. 밖에서 벚꽃 구경한 적 없어요. 여의도 필요 없죠. 아, 남자친구 있으세요? 없습니다. 네, 아직 없으신가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공 공부는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정유화학이라는 것은 이제 화학공학이 존재하는 이유더라고요. 네. 모든 전공들이 불필요한 것들이 하나도 없고 좀 성실하게 공부를 하고 왔으면 좀 어땠을까 좀 아쉬운 점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입니다. 네. 요즘에 체력 관리를 하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면? 저는 헬스랑 주짓수 하고 있습니다. 주짓수를 어디서 하세요? 주짓수 동호회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잠깐만. 왠지 조만간 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아로마틱 공장으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순간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뿅! 우리 SK 인천 석유화학을 소개해줄 구성원분을 만나러 왔는데요. 여기 어딘가에 계시다고 하는데 어디 계시지? 기사님! 아, 기사님! 거기 계셨군요! 아, 감사합니다. 네. 어제도 봤는데 뭘 오랜만이야. 석유화학 공장도 봐야 된다 해서 이렇게 왔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SKIPC에서 아로마틱 공정 중에 아로마틱 1유닛 담당 엔지니어 신수환 기사라고 합니다. 정유 공장에서 디젤 같은 기름도 나오지만 이제 거기서 나온 납사를 화학 반응을 통해 가지고 화학 제품의 원료로 만드는 공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인가요? 저희 이제 올해 1월에 입사를 해서 근무한 지 이제 8개월 정도가 됐네요. 네. 마트님이 들어오시는 거죠? 그렇죠. 네. 되게 좀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되게 설레죠. 저도 뭐 네. 대학교 후배만 봤지 네네. 회사 후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네. 다른 회사 다니다 오셨잖아요. 그거 얘기해도 되나요? 뭐 전공 지식도 중요하겠지만 네. 회사를 오게 되면 또 새로운 지식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네. 회사에 와서 계속 배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 SK 인천 석유화학의 장점이 네.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저희가 정유도 있고 화학 공정도 네. 둘 다가 있으니까 네네. 이게 어쨌든 정유도 경험을 할 수 있고 나중에 네네. 화학도 다 두루두루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SK 인천 석유화학을 네. 네 글자로 표현한다면? 뭐 아무래도 이제 그냥 네 글자 그러니까 네 글자 표현해 주시면 돼요. 이제 뭐 취준생들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 아 네네네 그래서 네 글자
몸의 불망이 아닐까. 몸의 불망. 너무 오고 싶어서. 아. 네. 저도 그랬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들어오면 절대 네. 후회하지 않기 때문에 아, 네. 그게 좀 어울리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아, 오매불망. 네. 아, 알겠습니다. 오매불망 네, 하는 기업 SK 인천석유화학으로 오세요. 스키노맨! 세 번째 구성원분은 누구실지 지금 한번 만나러 볼까요? 근데 여기 조금 저희가 왔던 장소랑 조금 좀 생소한 특이한 장소인데 여기는 뭐 하는 곳이죠? 아, 네네. 여기는 이제 전체 공정에서 나오는 해수를 다 처리하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네, 그걸 처리를 해가지고 가장 깨끗한 상태로 만든 다음에 이제 밖으로 이제 반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서 어떤 일을 혹시 보고 계신가요? 아, 저는 여기 담당 엔지니어로서 이제 기술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마침 기술 지원 차원에서 현장 확인하러 나와 있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뮬레이션 같은 되게 학교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정유 공장들 이제 투어 좀 많이 다니면서 네네. 어떤 식으로 업무를 하는지도 많이 봤었고요. 네네. 네. 지금 거주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계세요? 회사에서 지원하는 이제 사택이 바로 앞에 있거든요. 출퇴근 시간이 10분도 안 되네요. 아, 그렇군요. 아, 그건, 네. 뭐 여자친구랑 네, 잘 지내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스키노맨! 또 해외에 많은 또 지원자들이 또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영어로 한번 영어 울렁증. 네, 아, 영어. 해외에서 그렇게 오래 계셨는데. You wanna grow as a engineer in the petrol industry? This is the place to be. Thank you. Bye bye. 스키노맨. 스키노맨. 아, 어느덧 네 번째 구성원분을 만나러 왔는데요. 여기는 바로 SK 인천 석유화학의 부두입니다. 아니, 아니. 아, 반갑구만. 반가워요. 반갑구만. 반가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산기술 유닛에서 운영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심기한 기사입니다. 네. 이 부두는 어떤 곳인가요? 부두는 공장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원유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공정 지역으로 보내지고 공정 처리를 거쳐서 이렇게 제품으로서 선적되어서 나가지게 됩니다. 네. 저는 그 과정에서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아무래도 많이 준비하고 들어오실 텐데 그래도 들어와서는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물어보는 자세와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임한다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부드로 이행시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두 끝내시죠. 스키노맨! 아, 예, 지영씨, 저 스키노맨입니다. 네네. 이제 또 어디로 가면 되나요? 아, 다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행복들 인간의 GX로 보러 오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제가 글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엔지니어에 의해서 스태프 직무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도착을 했는데 한번 함께 가보시죠. 여기가 GX룸인데요. 아, 저거 주짓수 동호회인데 여기는. 지영씨! 지영씨, 여기는 왜 갑자기 부르신 거예요? 아니, 점심시간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네네. 화요일 점심때마다 네. 주짓수 동호회를 하고 있어서 아... 우선은 요 옷을 네네. 갈아입고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스키노맨! 그 아까 뵀던 분들이 여기 다 계시네요. 기술이요? 아, 좋죠 좋죠. 제가 또 공인 유도 1단 출신이기 때문에 현식 잘하는데 현식 한번 발신했죠? 아, 잠깐. 격한 네, 환영 감사드리고, 네, 아, 이제 팔이 빠질 뻔했어요. 냄새 나고 어쨌든, 네, 왜 이런 곳까지 부르신 거예요? 아, 오늘 요거를 딱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HR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준일 대리님이고요. 아, 네. 주짓수 동호회 회장. 아유, 안녕하십니까? 예. 아, 반갑습니다. 네, 아유. 아, 여기. 되게 좀 특이합니다. 여기 회사 사내에 주짓수 동호회가 있는 건 저는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SK그룹에서 유일하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엔지니어 육성, 네. 그다음에 기술감독직 채용 승진 평가, 그리고 근로시간 관리 이런 그 외에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 딱 그 공장을 보고 느꼈던 게 아, 이건 스타크래프트 현장이다. 아. 현장을 직접 마주하면서 스태프를 할 수 있다는 게 네네. 정말 좋은 장점인 것 같고요. 네네. 현장과 그만큼 밀착도가 높은 네네. 스태프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홍 대리님, 스태프의 장점이 뭐가 있나요? IPC만의 스태프의 장점. 저는 이제 스태프인데 엔지니어 같은 부서에 있고 차이점은 엔지니어들이랑 같이 일하다 보니까 공정 같은 거 되게 많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문과를 나와서 알 수 없는 그런 지식들을 훨씬 많이 습득을 할 수 있고 멀리 보면 바다가 보여요. 그래서 이제 전망대에서 이렇게 만환경을 들고 바다를 봅니다. 가끔씩 비행기 이렇게 딱 떠가는 거 보면서 여름 휴가를 딱 생각하면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기는 잘 크고 계신 거예요? 네, 잘 크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35일, 네, 4.4kg. 스키노맨! 오, 나와주세요. 오, 장난 아닌데요? 혹시 두 분 연애하시는 건 아니죠? 선배님, 아, 선배 탭치세요. 선배님 혹시 직무가 어떻게 되세요? 생산관리. 생산관리. 공장의 모든 이제 프로덕트들의 재고를 관리하고 네네. 공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숨이 많이 차 보이시는데 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인터뷰는 된 것 같으니까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참여해서 한번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인 유도 1단 출신이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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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스키노맨! 이제 그러면은 엔지니어도 알아보고 스태프도 알아봤으니 사내 문화에 대해서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쵸, 사내 문화 차 한잔 하러 가시면서 뭐 한번 알아보시죠. 좀 가시죠. 네. 어? 아니? 아니? 여기 스키노맨! 여기 마침 신입사원분들이 계셨네요. 아, 네. 좋네요. 잠시 카페로 가셔서 같이 한번 사내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굉장히 좋습니다. 네, 가시죠. 네, 가시죠. 출발! 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저는 올해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김재호라고 합니다. 생산관리위원회에서 일하고 있고요. 와보니까 어때요? 와보니까 뭐 일단 업무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분들이 말씀을 많이 했을 것 같아서 저는 약간 생활 쪽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실내체육관이 있어가지고 평소에 이제 업무를 하면서는 보기 힘든 분들이랑 이제 같이 농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생기고 그런 점이 이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생활 외적으로 저는 지금 이제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거든요. 아, 네네. 홍급버스를 타는 시간부터 회사 오는 까지는 한 30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역에 내리면 보통 6시 반이나 20분. 네. 저도 사실 좀 걱정이 많았어요. 네네. 보수적인 회사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막 술을 좀 강권하지 않을까, 술을 못 먹으면 안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무도 술을 강권하지 않아요. 저는 주량만큼 먹고. 그때 왜 만취하셨어요? 사람이 아니던데? 강권하지 않고 제 스스로. 네. 아. 재호 씨가 생각하는 네. SK 인천 석유학의 최고의 장점은 뭐예요? 저희 어떤 휴가에 이제 휴가 네. 사유를 쓰는 란이 아예 없잖아요. 그냥. 아, 네. 맞아요. 네. 그런 게 좀 자유롭게 휴가를 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들 뭐. 근데 꼭 휴가 아니어도 요새는 막 스마트워크 하면서 아, 네. 업무량에 따라서 좀 약간 아, 조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꼭 뭐 네. 반차나 휴가 안 써도 좀 쉴 수 있는 여건이 생겨서 요새는 그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바쁘신 시간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함께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스키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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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이것으로 오늘 하루 SK 인천석유학 채용 홍보 영상을 촬영해 보았는데요. 채용 담당자로서 어떻게 한 말씀 마무리해 주시죠?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여기가 내년 봄이 되면 벚꽃 나무들이 피는 곳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지역사회분들까지 참여하면서 우리 회사를 대표하는 벚꽃 축제가 열리는 곳인데요. 많은 분들이 지원하셔서 내년 봄에는 이곳에서 벚꽃 축제를 함께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새로운 네 새로운 출발을 네, 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뭐 마무리를 할까요? 그렇죠. 네 하나 둘 셋 스키노맨 네 감사합니다. 네.